안녕하십니까. 신동호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 수소발 고속열차 SRT 정차역인 경기 평택시 지재역은 개통된 2016년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누수와 변식 등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재역은 1일 상하행선 42회 정차, 4천여 명 승객이 이용하는 SRT 정차역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통했습니다. 공사비는 총 543억 원으로 국비 108억 6천만 원, 경기도비 135억 7,500만 원, 평택시비 135억 7,500만 원, 철도시설관리공단 예산 16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고 대우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완공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는 지지역 관리처인 SR공단 요청을 받아 올해 3월까지 총 3차례 보수를 완료했고,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검사한 결과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누수와 변식 등이 있어 보수를 했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 기간의 책임은 시공을 맡은 대우산업개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사 시공을 진행했던 대우산업개발은 누수와 변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한 뒤 받은 정식 공문에는 발주처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진행했고, 향후 하자 보수 기간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성실히 보수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